네, 안녕하세요. 커피TV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스타레소 3 미라지 제품의 사용기 영상입니다. 한 2주 정도 직접 사용을 해봤는데 확실히 괜찮은 아이템이에요. 뭐 다른 말들은 잠깐 뒤로 미뤄두고 뭐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추출이실 테니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품 하단 부분을 돌려서 필터 바스켓을 꺼내면 이제 미리 갈아놓은 에스프레소 분쇄도에 원두가루를 넣을 수 있어요. 샷을 하나 뽑으실 거면 9에서 11g, 두 샷을 뽑으실 거면 18에서 22g을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10g을 어떻게 정확하게 계량합니까? 뭐 그래서 저는 바스켓 가득 원두를 집어넣고 투샷을 뽑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정확하게 샷 하나를 계량해서 먹어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원두를 그라인딩 하실 때 뭐 스타레소 미라지 제품 포장 안에 같이 들어있는 그 스쿱으로 홀빈 한 스푼 집어넣으시면 딱 10g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원두가루를 다 넣었으면 템핑을 하셔야 되는데, 템퍼가 있으면 좋겠지만 뭐 템퍼가 없어도 펌프 뚜껑으로 눌러주면 된다고 합니다. 뭐 근데 이때 꾹꾹 막 짓니기 듯이 누르시면 안 되고 표면을 평평하게 정리해 준다는 느낌으로만 살짝 눌러주세요. 바늘도 안 들어갈 정도로 꽉꽉 눌러 담으면 뭐 물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추출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새 나오고 밑으로 빠져 나옵니다. 뭐 보통 펄펄 끓는 물 넣고 추출하실 텐데 이러면 화상 위험도 있을 수 있으니까 템핑은 가볍게 살짝만 해주시면 됩니다. 템핑까지 마쳤으면 필터 바스켓을 추출구에 올려서 다시 체결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압력으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할지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제품 최하단 부분을 보면 이걸 돌려서 압력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음각된 도형의 면적이 이게 넓을수록 압력이 세대요. 그러니까 제조사 상품 페이지에는 이 제품의 추출 압력이 15에서 20바 정도라고 하니까 저는 눈금이 제일 큰 면적이 오도록 해서 20바로 설정해서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품의 상단 펌프가 달린 뚜껑을 열고 물을 넣어주세요.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그 내부에 물이 얼마 들어가 있는지를 계량할 수 있는 눈금이 없어졌어요. 이 전작에는 있었는데 좀 아쉽죠. 물탱크의 용량은 총 180ml라고 합니다. 이제 아래에 잔을 놓고 펌프 뚜껑을 열어서 펌핑을 해주시면 되는데, 18에서 20회 정도 펌핑을 하면 추출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펌핑하는 데는 힘이 많이 들지 않아요. 뭐 웬만하면은 책상에 앉아서도 편하게 내리실 수 있을 정도예요. 근데 추출을 하실 때도 알아두시면 좋은 게, 물탱크 안에 있는 물이 남지 않을 때까지 다 내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안에 물이 남아있으면 추출을 마치고 나서 컵을 치웠을 때 이 추출구로 계속 물이 떨어지는 거를 볼 수 있으십니다. 이거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렇게 펌핑을 하면 스타레소로 추출한 에스프레소가 내려옵니다. 크레마가 괜찮죠? 실제로 커피 되게 맛있습니다. 원래 저는 집에서 핸드드립 커피를 내려 마시는데, 요즘에는 에스프레소에 설탕 한 스푼 넣고 원샷 때리는 거 그거 되게 즐기고 있습니다. 뭐 제가 에스프레소는 잘 몰라서 그런 걸지 모르겠지만 매장에서 파는 에스프레소 비슷한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똑같다고 느끼고 있어요. 진짜로요. 그럼 이제 뒷정리를 해야 되는데, 펌프질 하기 전에 말씀드렸죠? 물탱크에 물이 다 남지 않을 때까지 추출해 주시는 게 좋다고요. 이게 추출을 하고 나서 컵을 빼도 이 남아있는 잔류되어 있는 한두 방울의 물들이 계속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양이 좀 돼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뭐 주변에 개수대가 있는 게 좋아요. 추출을 하고 나서 커피 몇 방울 떨어져도 괜찮을 만한 곳에 뭐 제품을 놓고 커피를 드시면 됩니다. 세척은 커피를 내리자마자 바로 하지 말고 10분 정도 내부에 뜨거운 것들이 식을 정도로만 기다렸다가 설거지를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뭐 커피타임 충분히 즐기신 다음에 세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탱크나 뭐 다른 것들은 그냥 설거지를 해주시면 되는데, 커피가루를 담은 필터 바스켓, 이 필터 바스켓은 조금 손으로 흔들어 주시면 필터가 밖으로 나옵니다. 필터 아래에도 커피가 들어가니까 설거지 하실 때 꼭 빼서 청소를 해 주시고요. 바스켓 위쪽에 물탱크를 뒤집어 보면 필터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 위에서 좀 기다란 솔 같은 걸로 이렇게 누르면 이게 쉽게 빠지긴 하는데, 이 고정하는 가스켓이 있어요. 이게 뺐다 꼈다를 계속하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재질이긴 한데, 뭐 위생적으로 봤을 때는 빼서 같이 세척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위에 필터랑 아래 필터는 구멍의 조밀도나 개수가 다릅니다. 뭐 조금 더 조밀하고 촘촘하게 있는 필터가 아래쪽에 있는 추출 필터고요. 조금 더 이렇게 여유 있게 퍼져있는 필터가 위쪽 워터챔버 밑에 있는 필터입니다. 아래 추출구를 열어보면 압력 조절 밸브가 따로 분리가 되니까 이것도 함께 씻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참고로 재조립 하실 때는 지금 보여드리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중앙을 기준으로 십자 모양으로 패여져 있는 그 부분이 추출 시에는 아래를 향하도록 장착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도움처럼 생겼다고 말씀드린 기본 제공되는 휴대용 에스프레소 잔은 손으로 잡는 부분이나 바닥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 재질이 마찰력이 상당한 편이라서 미끄러질 걱정은
전혀 하지 않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약간 우레탄 그런 느낌인가 싶어요, 저는. 뭐 그렇습니다. 이전 제품의 유리를 사용했던 거랑은 다르게 뭐 스테인리스이기 때문에 깨질 걱정도 없죠. 휴대용 에스프레소 머신인데 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외출할 때 가방에 넣어서 챙겨 나갔다 퇴근할 때 들고 오는 그런 휴대용이 아닌 것 같고, 캠핑을 가거나 산을 타려고 짐을 싸는데 가서도 내가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싶어요, 뭐 그러면 그럴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휴대가 가능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집에서 에스프레소를 내리고 싶어서 머신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웬만한 머신은 뭐 써본 사람마다 말이 다 달라갖고 뭐 선뜻 사기가 되게 애매하고, 그리고 100만원 넘어가는 이 뭐 상업용 비슷하게 나온다는 평가를 받는 제품을 사고는 싶은데 그건 또 부담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쓰고 있는데, 저랑 같은 상황이신 분들, 뭐 집에서도 에스프레소를 내려 마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휴대하지 않고 그냥 집에 두고 에스프레소용으로만 사용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정도의 퀄리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은 일단은 전작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가벼운 휴대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청소를 해야 되는 부품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크기도 커졌고, 가장 큰 거는 이제 캡슐이 호환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전작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냥 홀빈 그라인딩해서 눌러 담는 거, 이거 아침에 이거 하는 것도 귀찮으면 그냥 캡슐 구멍 뚫어서 물 넣고 누르면 그냥 됐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그게 안 되죠. 사무실에 개수대나 식기건조대가 없으면 뭐 아침에 원두가루 정리해 나가서 한번 쓰고 집에 와서 세척할 때까지는 재사용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재사용하려면 방금 내린 커피 찌꺼기 버리고 새 커피 다시 도징하고 탬핑하고 그래야 되는데, 개수대가 없으면 이 과정을 반복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 제품을 2주 동안 사용해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만족도가 괜찮아요.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휴대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에스프레소를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그냥 드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휴대용 에스프레소 머신 스타레소 3세대 미라지의 사용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댓글과 좋아요가 반드시 아주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구독도 눌러주세요. 그럼 에브리데이 해피 커피TV.